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 가보면요.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 사이에 우리나라의 삼성이며 LG전광판이 아주 화려하게 명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 다국적 기업이다 하면 뭐 필립스, 포드,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이렇게 외국계 기업들만 떠올렸죠. 그런데 이제는 뭐 우리 기업 중에서도요.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포스코 정말 많은 이 한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다국적 기업에 관련된 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이번 주 신간 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웃음을 잃은 도시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신부님 시리즈 제6편 돈 까밀로의 양떼들이 석유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194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걸쳐 약 20년간 이탈리아 북부 작은 시골 마을 바스에서 벌어지는 돈 까밀로 신부와 읍장 빼뽀네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탈리아의 소설가 조반니노 가레스키가 쓰고 주효숙 씨가 우리글로 옮겼습니다. 8명의 명사가 전하는 색깔 있는 멘토링. 젊은 그대 잠 깨어 오라가 숨빗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창의력과 자기개발을 주제로 문학의 유명 인사들의 특강 내용을 녹취해서 정리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인데요. 성공의 대학교 김창남 교수가 엮었습니다. 신나는 교과서 체험학습 시리즈 8번째 권, 에버랜드가 해피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에버랜드에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에 담긴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김주현 교수가 쓰고 김수현 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신간 서적 안내 받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 시간 함께 하실 작품은 제목이 재밌습니다.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입니다. 작가 김경옥 씨의 작품인데요.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요. 소설가 김경옥 씨는 1971년 광주생입니다. 93년에 작가 세계로 등단을 했고요. 소설집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메티를 만나러 가다.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장국영이 죽었다고. 또 장편소설로 아크로폴리스. 모리슨 호텔, 황금사과 등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고 지금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황은 어떠십니까? 학생들 가르치고요. 예. 글 열심히 쓰고, 예, 있습니다. 지금 재적하고 계신 학교가 어디시죠? 울산대학교에 있습니다. 울산대. 예. 네. 자, 모든 뭐 아이가 태어날 때 이유가 있어서 뭐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작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저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어떤 경로로 구상하고 쓰게 되셨는지요? 네, 이 소설은 작년 봄에 썼어요. 예. 그 작년 봄에 썼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뭐랄까 햄버거에 대한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었습니다. 제 집 근처에 그 햄버거 가게가 하나 그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오며 가며 그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햄버거 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햄버거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 일상의 어떤 한 단면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작품이 이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그게 특정한 회사의 상품명인데 네네. 그게 단순한 상품 이름이 아니고 네. 뭔가를 상징하거나 또 네. 굉장히 큰 거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용어, 일반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맥도날드가 또 바로 그런 용어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 소설 안에 들어가 보면 맥도날드화 된다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네네.
아직 작품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맥도날드 화된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효율성이고요. 또 하나는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계산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 이 네 가지 요소를 맥도날드화 혹은 맥도날드가 표방하는 그 영업 혹은 사업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그 얘기들 하는데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김경옥 선생의 정리가 아니고 맥도날드 측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주장입니까? 예, 사회학자들이 그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들이 비단 이제 맥도날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대의 어떤 그 일상을 움직인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일상도 마치 맥도날드 매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제 이 소설입니다. 맥도날드적인 상황을 더 이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 조작된 일상, 네. 가짜 현실 이런 게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작품 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테러 네. 위협 이것이 네. 내부 결속을 강화시켜주고 매상도 네. 올리니까 네, 네. 뭐 테러 상황을 이제 이렇게 조작하고 네. 뭐 이런 경우들도 나오죠. 네네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네. 이 징후 같은 얘기인 네. 것도 같고 말이에요. 네네. 네. 예. 그래서 그 일상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맥도날드화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이나 그런 공포 자체도 맥도날드적으로 관리되는 거죠. 네. 네네. 네. 주인공의 이제 아버지 얘기요. 중국으로 네. 회사가 이전되면서 중국어를 미리 안 배워갖고 실직을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위치가 아주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또 뭐 등장인물들이 네.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네. 보여요. 네. 이게 이 작품을 하나의 맥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네. 자기가 자기 몸값, 자기 존재 가치를 상업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냥 온몸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우리 같은 삶의 현실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환가치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가치를 재는 기준, 척도가 돼 있다라는 걸 이제 그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질적인 가치겠죠. 뭐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용가치, 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양적 가치로 다 환원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질적 가치가 양적 가치로 환원돼 버리는 그런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측면을 이제 그 몸값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아마 지금 이 작품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특정한 작가의 상상력이라기보다 네. 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감하게 겪고 있는 삶의 얘기 어떤 네. 총합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작품 감상하시고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설가 김경옥의 작품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함께 감상하시죠. 내가 맥도날드 매장에 매일 출근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실업 때문이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저녁은? 햄버거로 때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 기분 좋게 좀 못 반겨줘요? 미안하다.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어휴, 내가 정말 집에 들어오기 싫다니까. 좀 그만해.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너 정말... 야, 내가 언제 유세 부렸어? 우리 식구들 뭐 나한테 관심이나 가진 적 있냐? 따뜻하게 맞이해줘본 적 있냐고. 그런 누난 가족들한테 관심 있어? 야, 내가 왜 관심이 없어? 그럼 아버지가 무슨 회사에 다녔는데? 야, 사람 어떻게 보고... 아니, 자동차 회사에 부품 납부하는 회사의 관리 부장이었잖아. 어떤 부품인데?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성과급이 얼만지, 보너스는 언제 나오는지 그건 알았겠지. 오직 중요한 건 그것뿐이었겠지.
얘 좀 봐. 야, 아버지 실직이 내 책임이냐? 아버지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한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미리미리 중국을 배웠더라면 다 내 탓이지. 그래, 다 내 탓이야. 또 인천공항 갔다 오셨어요? 그래. 거기는 뭐하러 자꾸 가는 거예요? 버스값은 돈이 아닌가, 원.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실직한 걸로도 모자라서 주식해서 퇴직금 까먹고 통닭질 한다 합시고 아파트 담보 잡히고 조류 독감이니 뭐니 해서 개업하자마자 망하고 닭들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자연재해야.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라고. 엄마, 나 입대할 거예요. 그래라. 대학 갈 돈도 없는데 지금으로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오늘 정수기 좀 팔았어요? 겨우 한 대 팔았어. 꽃 구경, 단풍 구경 다니던 친구들한테 정수기 팔아야 되는 신세가 될 줄이야. 아휴, 그런데 네 아빠는 한가하게 공항 나들이나 다니고 있으니. 엄마, 아휴. 아버지 그냥 좀 내버려 둬요. 돈 못 벌어도 아버지 가장이잖아요. 나 결혼식에 입장할 때까진 아버지 자리 지켜줘요. 내일부턴 메인 맡을 테니까. 자, 야, 자, 자, 오늘 밤 나 좀 보자. 왜 이러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집에 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건 진짜 좋아하는데요.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저 앞으로 영업 준비 도맡아 할게요. 아니 왜? 너 사고 쳤어? 예. 네. 애를 지워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네요. 뭐야? 메인을 맡기 위해 매니저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었다. 어지간히 궁하지 않으면 가급적 피하려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어? 아르바이트 삼아 네 스케줄에 맞춰 짬짬이 하던 것과는 아주 달라. 걱정 마세요. 각오가 돼 있어요. 쉽지 않을걸. 재료가 오는 날에는 8시간이나 7시에 나와야 되고 일주일에 3번 차가 다녀가니까 3번은 7시에 나와야 한다고. 그리고 그 한 번씩 재료를 받을 때마다 양이 엄청나거든. 양상추부터 콜라 시럽까지 엄청나지. 빵이나 쇠고기 패티 같은 건 그럭저럭 매장으로 옮길만 해. 그런데 콜라 시럽 같은 액체들은 엄청 무겁다고. 아, 그 저 썬데이 믹스는 10리터야. 거기다 운반이 끝나면은 전날 세척해놓은 조리 장비들을 조립해놔야지. 다음엔 주방과 로비를 청소하고 맨 마지막으로 크루룸을 정리해야지. 그래야 매장을 오픈할 수가 있어. 어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해내야죠. 뉴욕에서도 모스코바에서도 이 과정을 거쳐야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거야. 전 세계에서 하루에 4,300만 명이 드나드는 맥도날드의 영업 준비는 인종과 언어를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표준화되어 있거든.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들었지? 예.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매니저는 이 거대한 다국적 패스트푸드 기업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대공황이 시작될 무렵 캘리포니아로 흘러들어간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120여 개국에서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리게 된 신화적인 기업이 되었죠. 맥도날드는 성별과 나이와 계급과 신분에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균일한 맛의 햄버거를 먹고 뒤처리 역시 똑같이 해야 합니다. 햄버거를 먹고 나면 빌 게이츠도 실업자도 똑같이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맥도날드의 상징인 황금 아치 아래선 이런저런 차이는 다 무의미해집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맥도날드는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끼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응? 제가 알기로는 1999년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했을 때
그곳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10개나 있었어요. 나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출발했어. 매출액 기준으로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은 핵심 매장을 책임지게 될 만큼 맥도날드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아직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말하는 도중에 그렇게 부쑥 끼어드는 거 아니야? 어? 자, 여러분! 맥도날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여러분이 맥도날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기 바랍니다. 맥도날드 가족이 된 이상 여러분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맥도날드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니저의 보복으로 여드름쟁이 남학생은 한 달도 못 가 그만뒀다. 야, 네. 너 감자튀김 기름 다 걸러냈어? 네. 어디 좀 보자. 야! 이게 다 걸은 거야? 불순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 걸렀다고? 어? 눈에 보이는 불순물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거하라고! 에이, 360도가 넘는 기름을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걸러내라고요? 끝도 없이 걸러내고 또 걸러내. 그러다 보면 깨끗하게 될 테니까. 야, 너 어떡하든 매니저하고 화해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 뜨거운 기름하고 어떻게 씨름을 할래? 네, 내가 틀렸어. 유고슬라비아인 1997년에 이미 맥도날드 매장이 11개 있었어. 매장 앞에 종이가 널려 있었다. 광고 전단이라니 했으나 주워보니 그게 아니었다. 종이에는 괴이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저기, 발견했을 때의 정황을 말해보라고. 아, 뭐 출근해보니까 매장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예요? 저기, 다 말랐을 테니까 종이 빨리 꺼내봐. 예. 매니저는 뭔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옆 빌딩에 버거킹이 들어서고 피자헛이 공격적으로 판촉 행사를 벌였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 아, 그, 별거 아니야. 그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장난을 한 거야. 매니저는 뭔가 감지하나 본데. 아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조잡하고 장난스러운 전단지일 뿐인데. 아이, 뭐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일이 없었다. 매니저는 초조해하면서도 안도했고, 우린 전단에 유실된 글자를 채워넣는 게임에 몰두했다. 그 전단은 우리의 푸석해진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전단지 제목인 우리의 X군은 우리의 친구인 거야. 아, 아니야. 맞아. 우리의 요구가 맞아. 그래. 우리의 요구가 더 그럴듯하다, 야. 그럼 XX세X, X성X자를 X취하지 말하는? 너무 세게 동성애자를 갈취하지 말라. 그거는 띄어쓰기가 틀렸잖아. 아, 이거다. 그러네. 망할 세상, 만성적자를 고취하지 마라. 아, 그것도 띄어쓰기가 틀렸어. 이거 아닐까? 여보세요. 악성 감자를 섭취하지 마라. 그치.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럼 두 번째. X경 XXX 즉각 중단하라. 강경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아, 맞다. 맞다. 맞긴다. 폭경 수술을 즉각 중단하라. 아니다야. 야, 이게 세 번째 거나 맞춰보자. 아, XX의 X강을 XX지 XX. 아우들의 요강을 버리지 마라. 아시아의 최강을 넘보지 마라. 말도 안 돼. 그건 아니다, 야. 왜?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봐. 무슨 근거? 아유, 됐어. 좋아, 그렇다고 쳐줄게. 그럼 이 맨 마지막 줄 전단을 살포한 주체는 뭐 같냐? XXXX방 X선. 아! 청담동 진단 방사선! 야야! 아!
각종 수입 가방 수선. 아, 그렇지. 물 좋은 노래방 알써? 와, 그거 괜찮아. 자자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일들 안 하고? 아, 지금 네. 잠깐 쉬어요. 이렇게 이게 뭔 이건? 우리는 매니저의 눈을 피해 크로스워드의 퍼즐을 맞추듯 전단에 유실된 글자를 복원하는 데 골몰했다. 그러나 그 장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단이 다시 발견된 것이다. 야, 혜진아, 이거 좀 봐. 전단이 다시 발견됐어. 어디? 응. 우리의 요구. 응. 1. 제3세계 미성년자를 갈취하지 말라. 제3세계. 2. 환경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3. 아동들의 건강을 해치지 마라. 이상의 요구를 묵살할 시에는 응분의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제3세계 해방전선? 제3세계 해방전선? 이야, 이야, 이런 건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리요. 이야, 진짜. 매출에는 크루들의 표정이나 사소 몸짓하는 거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허구한 날 모여서 이게 못 들어가는 짓이야. 내 가만 안 있겠어. 적극 대처할 거야. 야! 너 저기 네. 크루들을 모두 집합시켜. 예. 크루들을 집합시킨 자리에서 매니저는 힘주어 말했다. 동요하지 마라. 저들은 한나 사이비 테러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불법 테러단체와 협상은 있을 수 없다. 굴복은 더 이상 가당치 않아.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을 믿어라. 지금 이 시각부터 이상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두 눈 부릅뜨고 거동 수상자를 색출해서 초기에 격리 조치하라. 근데 테러라고? 그래. 햄버거 빵을 데우다가 패티를 굽다가 공격당한다잖아. 아, 근데 테러야말로 맥도날드 정신에 역행하는 거잖아. 그건 전혀 맥도날드 하던 행동이 아니라고. 훼손되지 않은 전단의 효과는 신속히 나타났다. 세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을 떠났던 것이다. 아니, 나 진짜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심적 타격을 받았다는 건가? 아니, 왜 돌연 떠난 거지? 매니저가 벌써 세 명의 신입을 뽑았어.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의 남자애들이야. 이례적이야. 응? 하나같이 남자애들만 뽑은 적은 없었잖아. 근데 어디서 뭘 하다 온 녀석들인지 눈매가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야. 모두 무슨 유단자라던데? 매니저는 아무래도 제3세계 해방전선이란 단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모양이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매니저가 약속했대. 알았다. 떠난 이유를 알겠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리고 매니저는 일종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야, 갑자기 떨리네. 야,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야, 위험한 게 사실인가 봐. 위험수당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보이지 않던 위험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패스트푸드 전만큼 무방비 상태인 곳도 없었다. 야, 손님들이 고객이 아니라 무슨 테러리스트로 보인다, 야.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가 맥도날드에 소속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문제야. 우리는 잠재적 적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아니,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 야,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 메뉴판을 보며 주문하다가 햄버거를 뜯어먹다가 빈컵을 버리다가 갑자기 폭탄이 꽝 하고 터진다고 생각해봐. 야, 나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 무슨 소리. 그럴수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지. 저기 손님 기다린다. 어쩌냐? 가봐, 얼른.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예. 우린 예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식사 시간도 줄었고 크루룸에서 즐기던 휴식도 포기해야 했다.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예. 저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우린 그런 질문을 던지며 카운터 너머의 상대를 정탐했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해가면서 우린 맥도날드화 되어갔다. 그뿐 아니었다. 집에서의 의사소통 역시 몇 마디 말로 가능해졌다. 밥은
드셨군요. 어, 먹었다. 맥도날드의 고객들처럼 아버지도 나도 자기의 끼니를 스스로 장만해서 먹고 알아서 치웠다.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네가 청소해라. 알았어요. 아,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하고. 근데 햄버거 갖고 왔니? 식사하셨다면서요. 햄버거 먹으면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 가져왔어? 예. 여기 있어요. 이런 광경은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햄버거를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먹고 싶다. 브렌치 프라이도 자꾸 속에서 땡기고. 엄마 오셨어요? 그래. 아유, 시끄러. 야, 볼륨 좀 줄여라. 키 먹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놔. 네. 어떻게 된 게 볼 때마다 햄버거를 입안에 미어지게 넣고 있냐? 아주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니까. 예. 너 이제부터 햄버거 가져오지 말어. 왜 가져오지 말래? 당신 꼴 보기 싫어서. 우연 영화 보면서 햄버거 먹는 꼴이 보기 싫어서. 아주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니까. 뭐야? 아니, 남편을 뭘로 보고 이거? 아이고, 남편이라면 무조건 꽤나 잘났나 보지? 참으로 대단해. 참 잘난 남편이야. 근데 이제 그 잘난 남편도 싫으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뭐냐? 아, 엄마 진짜 왜 이래? 아, 근데 다시는 햄버거 안 가져올게. 그리고 케이블 TV도 끊을게요. 왜 네가 나서서 이래? 부모 일에 간섭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엄마,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이혼만은 못하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미모가 있어, 재산이 있어? 그러다 확 꼴이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가 이혼하는 결격 사유까지 추가시키라고? 그러나 나는 엄마가 느꼈을 감정의 정체를 남자친구를 보면서 좀 알 것 같았다. 야, 모름지기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한다고 했어. 사법고시도 아니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아니고, 야, 공무원 시험 준비가 뭐냐? 그것도 행정고시도 아니고, 구고, 아휴. 야. 모르는 소리 마. 요즘 사법고시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갈 데 없어서 노는 사람들 많아. 일단 합격만 하면 나라에서 갈 곳 마련해주지. 응? 중간에 잘릴 염려 없지. 몰라서 그렇지. 공무원이 최고야, 최고. 아이고, 또 그놈의 예측 가능. 뭐든 예측 가능이지? 이게. 야,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어디 한정식집이나 정통 일식집이나 중국 요리집으로 좀 데려가 줘봐라. 내 형편엔 분식집이 딱이다. 그럼 그렇지. 내가 분식집일 줄 알았어. 이거 나한텐 2만 원이 한계야. 그 이상 못 넘겨. 어? 왜냐? 난 아직 고시 준비생이거든. 시험 준비로 1분 1초를 아껴야 돼. 그리고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야 하고, 그치? 거기까진 참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디오방이나 노래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내 몸을 더듬는 자동화된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너 노래 하나 어디 만져? 아이, 야, 야, 손만 잡는 것도 안 되냐? 너 자꾸 그런 태도 보일 거야? 나 정말 불쾌해. 야, 뭐가 불쾌해?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좋아하시네. 네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순결을 사수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 순결이 지켜지는 한에서만 넌 내 통제 안에 있다고. 내가 그것도 모르는 바본 줄 아냐? 야, 누가 바보라고 그랬다고.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예? 야, 좋아. 어? 뭐 헤어지자 그러면은 누가 겁낼 줄 알아? 그러나 남자친구는 큰 소리 친 지 이틀도 못 가서 전화를 했다. 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당분간 우리 전화도 하지 말자. 아니, 전화까지 하지 말자고? 야, 정말이야? 난 너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해봐야겠어. 너와의 연애까지도 맥도날드가 되는 건 참을 수가 없다고. 야, 아니, 맥도날드를 다니더니 뭐가 맥도날드가 됐다고 그러는 거야? 모든 게 다 맥도날드가 되었어.
우리 집의 의사소통도, 우리 아빠와 나의 가사노동도, 심지어 너의 성욕까지도 다 맥도날드가 되었다고. 아, 뭐 그래. 그게 네 탓은 아니다. 네 탓은 아니지. 그의 전단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우린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다. 예, 다음 달부터 특별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 것.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어쩐지 시원섭섭하네.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니. 누가 돈도 안 주는데 주의를 기울여? 화폐로 교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모르네. 경계가 허물어지자 어이없는 실수들이 이어졌다. 저 여보세요. 햄버거에 소고기 패티가 빠졌는데요. 인맥 달라고 했는데 왜 치즈버거를 주셨어요? 팀워크는 실종되고 매출이 급감했다. 애당초 햄버거 가게 따위가 테러 대상이 될 리가 없었어. 아, 뭐야. 웃기잖아. 괜히 쫄아가지고선. 야야야. 저기 어? 계속 콜라 줄줄이 흘리는 꼬마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아, 진짜 막 걸레질한 바닥에 저렇게 계속 콜라를 쏟으면 어쩌라는 거야? 아유, 야, 내가 가서 눈을 확 불아려주고 올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다가 울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냥 살살 달래. 바닥엔 콜라를 버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런 판국에 새로운 전단이 발견되었다. 매니저로선 다행스런 일이었다. 주차를 하다가 이 전단을 발견했다. 자, 읽을 테니 들어보더라. 1975년 덴마크 코펜하겐 맥도날드 매장 전수. 1997년 콜롬비아 갈리 맥도날드 매장 폭탄 폭파. 1998년 그리스 아테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러시아 베제르부르크 맥도날드 매장 폭파. 방화와 폭파? 아니 그러면은 정말 제3세계 해방전선이란 게 있기나 한 거야? 글쎄 말이야. 전소며 폭파며 방화면 이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니까 돈 많이 줘야 될걸? 지난달보다 위험수당이 더 많아진대잖아. 위험은 다시 현실이 되었다. 불안과 긴장은 돈으로 교환되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카운터 밑에 야구방망이랑 소화기를 비치해두니까 진짜 위험해진 것 같아. 큰 가방 메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감시하고 보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위험은 점차 예측 가능해지고 계산 가능해졌다. 위험마저도 맥도날드화 된 것이다. 카운터를 맡던 K가 연락도 없이 결근했다. 때문에 내가 대신 카운터를 지키게 되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뭐든 제멋대로야. 아니 도대체 이 책임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다니까 이거. 뭐야, 왜 결근한 사람 대신 출근한 사람들이 혼나야 되냐? 아이씨, 그러지 않아도 바빠 죽겠구만. 훈계 좀 그만하지. 그날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다.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오늘은 그냥 염쳐놓은 손님들만 골라서 들어왔나. 아, 나 진짜 돌겠네. 왜? 아니 햄버거를 반으로 썰어들렸다가 금세 주문을 취소하지 않나. 프렌치 프라이 주문하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질 않나. 아, 나 진짜. 야, 저기 좀 봐. 어, 뭐야. 외국인이잖아. 까무잡잡한 얼굴에 구렛나루를 기른 외국인이었다. 동남아시아 쪽이나 서남아시아 쪽 같았다. 점퍼 차림에 까만 육색을 메고 있네. 이 정도면 요주 인물 아니야?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MC뇨? 수류탄? 시한폭탄? 햄버거 하나 주세요. 햄버거 하나! 감사합니다. 콜라도 드시겠어요?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그 와중에도 내 입에선 판촉을 위한 판에 박힌 질문이 튀어나왔다. 콜라? 오케이. 로비를 청소하던 S의 손길이 허리춤을 더듬고 있었다. 그의 허리춤엔 가스총이 준비되어 있었다.
외국인이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포장지를 벗기고 햄버거 빵을 들춰보았다. No beef! Oh my god! What's the problem? No beef! 그가 갑자기 육식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그때였다. 매장 전체가 진동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갔다. 특별수당을 받는 우리는 야구방망이, 소화기, 빗자루, 심지어 햄버거를 외국인에게 던지며 달려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었다. 텔레비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지진이 바다 건너 한반도에 상륙했다는 것이다. 매장을 진동시킨 건 테러가 아니라 지진이었다. 그 외국인 테러리스트 이긴커녕 컴퓨터 회사에 프로그래머란다. 그 인도 사람이래. 아유, 그나마 다행이지. 그 가스총을 외국인 얼굴에다 분사하지 않은 것이 말이야. 응? 어머나. 이 소동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수당을 깎겠어. 해고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 좋아요.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 외국인이 가방에서 꺼내려고 한 건 뭐래요? 폭탄. 아니, 사전을 꺼내려고 했대. 뭐예요? 에헤이, 저렇게 어수룩하니 무슨 제3세계 해방전선을 상대하겠어, 저거? 이번 소동으로 제3세계 해방전선에 대한 매니저의 적의는 더 깊어졌다. 자, 여러분, 특별수당의 액수를 더 올리겠습니다. 크루들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매니저의 배려에 화답했다. 특별수당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는 쇠고기 패티를 굽다가 문득 의문에 사로잡혔다. 버거킹도 아니고 피자헛도 아니고 왜 하필 맥도날드일까? 마닐라도 아니고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왜 하필 서울이지? 신촌도 아니고 압구정동도 아니고 왜 하필 이곳일까? 매장 주변은 버거킹과 피자헛과 피트니스 센터와 스타벅스와 도요타와 크라이슬러 매장이 있었다. 다국적 기업 특구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왜 하필 우리지? 이건 전혀 맥도날드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매장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왜 맥도날드고 왜 우리지? 우린 누구지? 우린 과연 누구지?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케인은 돈 모아서 배낭여행 가는 게 꿈이지. 근데 왜? 제인은 500만 화소 최신 카메라 폰에 다운받은 동영상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데? H는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색안경을 끼고 다니잖아. 그럼 S는? 뭐 합기도 3단이라는 소문났던데? L은 연예인 사인을 받아 매니저에게 주의를 받았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매장에 있는 애들을 총동원하냐? 매일 감자를 튀기고 햄버거를 조립하고 카운터를 지키고 바닥을 닦는 우리는 과연 누구지? 우린 누구냐고! 김경옥 소설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오길경, 방유성, 김창주, 김영진, 박영재, 차진욱, 심승한, 이승주, 양현, 이병룡, 백승철, 정형석, 장민혁, 전지원, 강유경, 박희은, 안소희,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희, 김성필이었습니다. 작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옥 선생님. 네. 어떤 취향이 드러난 것 같아서 말이죠. 작가의 취향이요. 네. 영화 배우 이름도 많이 나오고 영화 제목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당대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이 당대성을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대중문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를 읽기 위해서 대중문화 텍스트들에 관심 있게 읽었던 결과가 이런 그 소설들 제목 그리고 내용들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너무 들어가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중문화 기호들을 네. 작품 속에 이렇게 원형하고
또 확대시키고 이런 이제 일련의 작업들은 여러 작가들을 통해서 최근 네. 20년, 30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네. 쓰여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안에서 김경옥 작가만의 자리가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글들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아, 이 작가는 아, 이런 글을 쓰구나. 그리고 이 소설 어떤 그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독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드린 질문의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대중사회의 여러 면모들을 작품 속에 두루 원형하는 여러 작가도 전체가 하나처럼 아, 느껴지는 예, 예, 그런 예.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이런 대중문화 코드라는 것은 동시대적이고 공시적이죠. 예.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하고 관련시켜서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런 대중문화적인 코드 자체라기보다는 뭐 맥도날드라는 기호 자체라기보다는 그 기호들이 그 우리 일상에 어떤 그 이 영향을 끼치는가. 중요한 것은 그 기호들을 받아들이고 그 기호들에 의해서 뭐 일상을 살아가는 네. 그런 어떤 우리 당대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에서도 화자가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동들을 겪고 나서 예. 깨닫게 되는 질문이 왜 하필 우리인가라는 질문이 있죠. 네. 전 세계에 맥도날드 매장이 뭐 수백 개가 있는데 그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 행위를 하겠죠. 하지만 그 소설에서 드러났더니 화자가 겪는 이런 일들, 똑같은 그 균일화된 이 일상들, 균일화된 노동을 하면서 결국은 점점 자기 자신이 뭔가라는 것을 잃어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예.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법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큰 저기 과거가 항상 좋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예,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느껴지는 게 네. 지난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큰 시련이었고 지금은 네. 다들 작은 시련 속에 네. 예, 이렇게 정말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네, 네. 삶 자체도 큰 삶이 있고 혹시 작은 삶이 있는 게 아니냐. 아. 예.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속에서 네, 네. 도대체 우린 누구지라고 네.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는 정말 네. 작은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느끼는 희로애락 속에 그냥 이렇게 네. 남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심정을 주는데 그러니까 예. 작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삶을 아주 작은 그런 그 틀 속에 이제 묶어두는 그 구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왜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네. 작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작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그 탈피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방법은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 그 어려운 작업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예. 그 생각은 뭐, 저도 지금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도 이제 동의하고요. 예. 앞으로의 작품 계획이 어떤지도 좀 듣고 싶네요. 앞으로도 역시 그 뭐, 당대에 대한 해서, 예, 그 어떤 큰 흐름에서, 그 큰 흐름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글을 쓸 거고요.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작품을 쓰겠다는 저도 자신도 모릅니다. 네, 부닥쳐가면서 다음에 뭘 쓸지 모르는 그 호기심 혹은 다음에 대체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 마음 무겁게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백하자면 네. 김경욱이라는 작가의 독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하나 부탁을 드리자 말이에요. 네네. 이 국내 소설 재미없다는 얘기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들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계속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이 김경옥 씨 작품 경우 보면 이제 이 소설이 더 서사적으로 이야기가 거리가 많아지는 구비구비 그런 형태의 좋은 큰 작품을 쓸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예. 예, 이 서사가 좀 더 많아지는 예, 예. 예,
그런 기대를 좀 품고 있는 독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 참 바빠졌죠, 우리 삶이. 예. 더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뭐 1년, 뭐 일주일 동안 가족하고 식사 한 끼 같이 못했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냥 익숙한 일상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가 모두 그냥 고립된 섬처럼 사는 그런 모습들. 좀 주말쯤 되면 한번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 좀 접고 가족들하고 두루두루 같이 앉아서요. 나로서가 아닌 우리로서의 이야기, 그런 대화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